안녕하세요 여러분. K-POP 아이돌 아티스트 블랙홈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블랙온의 이제 다음 편을 찍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무엇을 하면 되죠? 하실 게임은 네. 블랙홈님 노래 가사 초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가사를 맞춰라. 오케이.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기회를 가지려면 벌칙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네, 벌칙 음식은 뭐죠?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아, here, near, dear, you. 사랑 따위. 사랑 따위. 그럼 쌍디그셔야 되는데? 사랑 따윈. 제 노래 아닌데 이거? 패스! 실패했기 때문에 벌칙 음식. 패스 어디야? 와사비 아몬드입니다. 와사비 아몬드요? 맛있어. 오케이, 나는 이거 체질인가 봐. 오케이, 바로. 아, 근데 좀 맵다. 맵긴 맵다. 오, 아우, 후, 오 마이 갓. 다음 문제 주세요. 아까 전방 후 블랙홀 가봤습니다. 아, 내 노래라고 하니까 제 잘못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다음 문제 맞출 수 있어. 오케이, 주세요. 나요. 이경? 내가 할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줄. 내겐 사랑 따윈 어울리지 않아 이젠. 첫 번째, 두 번째 줄도 맞아. 두 번째 줄은 이제 놀라실까 봐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겐 사랑 따윈 어울리지 않아 이젠? 전에 이제 가사잖아요, 이게. 딱 전에 가사, 지금. 네, 맞습니다. 땡! 아니, 기다려보시라고요. 땡! 풍박 풍기하겠습니다. 아예 재미없을까봐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칙 음식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아, 오케이. 아, 먹을 수 있어. 먹을수록 괜찮아.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아, 또. 힌트는 블랙홈님 최신곡입니다. 정답. 두 번째 줄은 날 따라 잡아봐라. 첫 번째 줄은 뭐죠? 첫 번째 줄은 준비되셨어요. 놀랄 준비. 네. 한숨이 나와. 땡.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나 뭐지? 할 수 있다면 날 따라 잡아봐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맞히시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거 정답 맞히면 뭐가 좋아요? 점수가 짧으면은 네. 드시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이제 웃기려고 안 해. 이제 웃기려고 안 하고 제대로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하나 드시죠. 기회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미천 실패하면 하나 통과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다른 게임 하겠습니다. 나중에 찬스를 한번 준다는 거죠? 네, 다음 게임은 신조어 맞추기 게임. 똑같이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블랙홈 하면 신조어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당나귀 모찌. 당나귀 모찌 아닌데? 아, 왜 당나귀 모찌가 계속 생각나지? 당. 당. 당 떨어질 때 뭐 먹으면 치즈? 당 모찌. 당. 틀렸습니다. 아까 그 기회를 쓰시겠습니까? 예, 이번 거 쿨하게 아까 그거 쓰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많이 쓰는 신조어라 봅니다. 많이 쓰는 거라고? 알잘 따까센? 알잘 따까센? 발음도 힘든데? 알면 잘하고 딱딱 땡! 아, 좀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였습니다. 듣고 싶다. 주불? 주불? 정답. 네, 말씀해 주세요. 주먹 불고기. 땡! 정답! 어! 와, 이건 맞췄어. 네. 주방 불고기. 이해를 얻으시려면, 와사비 아몬드를 먼저 드셔야 된다. 아니, 정답? 시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까지. 오케이, 알았어. 미각을 잃은 것 같아.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렛츠고. 정답. 점. 매. 점. 매. 줄이야. 땡. 도전하시겠죠? 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여섯 문제 있어요. 오케이, 끝까지 가볼게요.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념이니까. 얼주가? 정답 맞히시겠어요? 얼음 죽이는 아메리카노. 땡! 얼음은 맞죠? 앞에 얼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얼어.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정답인가? 대형! 예!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이 아메리카노지. 아, 이거 숫자 아닌가요? 이거를 다 먹고 끝납니다. 시간 초과됐습니다. 블레버님 총 한 문제 맞히셔서 100점 얻으셨습니다. 네,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귀여워요. 요즘 많은 쓰는 신조어라고 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벨 맞추기 게임이라는 건데요. 터치벨 맞추기 게임?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벨을 누르면은 네모님이 그 순서를 소리만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네, 좋아요. 맞추기 전에 뒤로 돌아주세요. 뒤로 돌아야 된다고요? 네. 아, 네. 맞춰주세요. 땡. 이것도 세 번 기회 있습니다. 와사비 하던 해요. 안 넘어가네. 오케이. 땡. 틀렸습니다. 맞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시겠죠? 네, 오케이, 오케이. 엔젤, 렛츠고. 귀를 주세요, 여러분. 귀를 주세요. 엔젤. 오케이, 엔젤. 오케이. 한 번 맞춰주세요. 땡. 틀렸습니다. 아~ 게임 재패.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두 번째요? 네. 스르르. 정답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세 개 맞추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다섯 번째로 인기가 많은 곡은 어떤 곡일까요? Blame me? 땡, 틀렸습니다. 답이 하나 없으세요? 뭐예요? 정답은 위더스탑이었습니다. 아, 위더스탑 다섯 번째구나. 맛있으시면 드시면서 하실 때 실제로 인기가 많은 곡은 어떤 곡일까요? 실제로 인기가 많은 곡? 정답. 네, 맞죠. Why Why? 정답이 왜 나? 엔젤들 좋아하는 대화도 기가 막히게 알죠? 바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드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We Don't Stop We라는 건데 Love Song 논문. 정답입니다. 엔젤 바지. 오케이. 성공하셔서 500점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저 총 600? 네. 600점인가요? 아, 오케이. 500점 맞추셨고 게임이 좀 끝났는데요. 네. 지금 1300점 이상이나 성공이셨기 때문에 실패십니다. 실패! 벌칙으로는요, 제가 정해준 거리만큼 길을 접고 걸어서 잡아가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부터, 네, 여기까지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아, 쉽지! 보여줄게요. 귀 잡고, 귀 잡고, 하면 되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아이스크림? 야, 잡아야지 아이스크림 맛있어요.